롤렉스는 찍어내는 식이에요, 공장에서. 그래서 희소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봐야 계절 타면 아주 조금 오릅니다. 파텍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데마피 이런 거는 찍어내는 시계가 아니에요. 아니, 그러니까 네 시계 얼마인데 그런데... 지금? 네 시계. 네? 네 시계 4,000이잖아. 제 거 4,700입니다, 형님. 너 요트마스터 2 금장 아니야? 맞아요, 형님. 제가 구매할 당시가 3,800이었고, 형님. 오르긴 올랐는데. 아니, 네 시계가 어떻게 4,700이야? 어? 4,700이야. 아니, 시청자들이 뭐 호구로 보고, 호구 봉으로 보이냐? 필요해, 여러분 형님. 검색해볼게요. 아니,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를, 어? 이 문주시계가 얘거 이거야 이거 어딨어? 응 이거란 말이야. 어? 잠깐만 12만원? 야 잠깐만 너 혹시 문주야 너 혹시 보증서 있냐? 문주야 아 보증서는 잊어먹었어요 형님. 자 여러분 보증서 갖고 올게요. 자 기다리세요. 아, 자 여러분들 저 잠깐만요. 저 일 있어갖고 나가봐야 되거든요. 전 나가볼게요. 좀 잠깐 나가봐. 일 있어갖고. 보증서 보증서! 아 그놈의 종이땡아래 도대체 뭔데? 아 보증서 때문에 진짜 노이로즈 걸리거든요. 적당히 내라 진짜. 어? 아니 씨발 그냥 확 다 찢어버리라니까 그냥 보증서 그놈의 씨. 아 그놈의 종이 떼가리가 뭔 놈의 보증이 된다고 보증서 얘기를 자꾸 하냐고! 자 누가 진짜 다섯 개 후원한다 예 다섯 개 만약에 다섯 개 주신다 그럼 보증서랑 다 갖고 올게요 됐죠? 케이스랑 싹 다 갖고 올게요 아 씨 그냥은 내가 그냥은 안 되지 어? 내 패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지 맞잖아 보증서 없다 블러핑이다 자 시간만 여러분들 240입니다 문주형님 시계 진짜 파실 거면 연락주세요 시계 안 팝니다 네. 그 팔아서 뭐 하려고 에? 리니지 200만 다이아도 안 나오는 거 어차피 리니지 다 뒤질 건데 이런 거라도 아껴놔야지 안 팔아요 어? 아 멀미형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? 아이 적당히들 좀 합시다 에? 아니 여러분들 아니 브레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롤렉스 짬을 차는 게 여러분들 말이 말이 되겠냐고요 아니 브레이크를 차는 사람이 여러분들 롤렉스 잡을 어떻게 차? 숫자는 가릴게요. 아 진짜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들. 아 자꾸 짭짭짭 짭 좀 거리지 좀 마세요. 에? 자 시청자분들. 영영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
저는 저번에는 와인 박스만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시계 박스야. 그 시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예? 예. 시계를 원래 굉장히 좋아했어요. 지금은 시계를 끊었지만은 레스비 카킬. 아이고 우리 바람멀미 형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한 보름 정도면은 시계 하나 오는 거 있거든요. 그거 하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오는 시계입니다. 네, 대한민국 최초. 그 누구도 이 시계가 없어요. 최초로 제가 먼저 1순위로 받는 건데 일단 예약을 해놨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네, 일단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. 현재 상황에서는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. 일본에는 나왔는데 일본에서 살려고 하면 좀 비싸.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가격은 너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일단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시계입니다. 네, 예약도 많이 밀려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가 최초로 차는 건데 오게 되면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.